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현장은 대곡수사선 능곡역 현장입니다. 예, 저 앞에 화물차가 있는데 보이네요. 25톤 화물차 3대인데 마땅히 하차할만한 곳이 없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렇게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어갖고 작업하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현장에는 작업 차량이나 중장비 외에는 안 들어오는 게 좋겠죠. 여기저기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그 차량을 빼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게 참 허다합니다. 그게 사고의 위험도 크죠. 요즘 현장은 주차장도 따로 해야 되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여기처럼 바닥이 평평한 데서 하차를 하면 안전할 텐데 지금 여기 타락한 한 대 때문에 이곳에서 하차를 못하고 저 앞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현장 내 승용차 진출입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자재는 콘크리트 트로프라는 제품으로서 이걸 깔아놓고 그 안에 전선줄이 들어가는 겁니다. D자로 된 유관처럼 생겨갖고 위에 뚜껑이 들어있죠. 이따 보시면 뭐 현장에서 많이 보신 걸 거예요. 근데 이름은 몰랐었잖아요. 콘크리트 트로프입니다. 검색해보시면 알아요. 왼쪽에 기차도 다니죠. 경의선 열차입니다. 경의중앙선. 아마도 대곡수사선은 이건 학장선로공사의 일부분입니다. 저 앞에 적당한 장소를 찾았는데 약간 경사가겠습니다. 그러나 겨울이라서 땅이 아직 딱딱해갖고 뭐 하차 작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침부터 내린 눈 때문에 길이 좋진 않아요. 미끄럽고 질퍽질퍽하고 이런 날은 지게차에서 내리면은 안 됩니다. 지게차가 엄청 더러워져요. 이거 진흙 다 밟고 올라오면. 근데 저는 몇 번 내려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지게차가 난리가 아니에요. 이곳은 지금 경사가 있어갖고 지게바로 두 개를 꼽다가 잘못하면 이 팔레트가 뒤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고 그래서 한 팔레트씩만 작업을 합니다. 항상 빨리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이 제일이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들고 좌회전을 하다 보면은 지금 오른쪽이 높아갖고서 이 물건이 왼쪽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땅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운반할 때는 발을 좀 깊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나마 완전히 높지 않아서 그렇지 땅은 별로 그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겉에가 다 녹아갖고 아주 질퍽질퍽하고 미끄럽답니다. 화물차 3대 하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차에 보통 14팔레트 들어있는데 3대면은 3, 1, 3, 3, 42, 50팔레트가 넘잖아요. 하나씩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4배속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요 공간에 화물차 두 대 분량을 쌓을 거기 때문에 자재를 바싹바싹 잘 붙여야 됩니다. 미끄럽긴 미끄러운데 땅이 딱딱해갖고 그나마 빠지진 않네요. 요즘 워낙 일이 없어서 한가한데 요런 작업 참 좋죠. 땅도 보기와는 다르게 그렇게 미끄럽진 않네요. 짐도 뭐 단촐하고 부피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무게도 딱 하나씩 들면 적당한 무게고 여기 하차할 때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하차해서 이 물건을 방향을 틀 때 이때만 조심하면은 크게 위험성도 없어요. 이렇게 작업 끝난 걸 나중에 영상으로 돌려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마스트캠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시선과 조금 틀리죠. 또 더 재미있어요 저는 이게. 차량 세대 하차니까 뭐 바쁘신 분은 그냥 중간중간 스킵하셔도 돼요. 지루하시거나 하시면 스킵하세요. 근데 구독이나 좋아요 빼먹으신 분은 꼭 좀 눌러주세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된답니다. 요즘 우리 지게차 뿐만 아니라 저기 카고 사장님도 일거리가 많이 줄어들으셨대요. 아마도 신년과 설날 이 연휴 같은 게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일거리도 많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계신 모든 지게차 물차 사장님들 화이팅 하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이날은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밤새 눈 오고 아침에도 눈 오고 지금도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날씨가 춥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또 땅이 녹기 시작하면은 지게차가 또 힘들어져요. 계속 여기저기 빠져갖고 땅이 녹기 시작하면 지게차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변의 진리랍니다. 차라리 요즘이 딱 좋은 날씨 같아요. 그래도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작업하기는 참 좋아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가까이 일했는데 지나가는 차 딱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지나다니는 행인도 없고
단지 좀 지겨울 뿐이죠.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참 좋네요. 이제 이 팔레트 내려놓고 다음 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저 앞에 함차 사장님 차 돌리려고 참 고생하시네요. 아주 좁은 것도 아주 넓은 것도 아닌데 각이 딱 안 나옵니다. 결국엔 저까지 나서갖고 뒤를 봐야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차량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윙바디네요. 아까 똑같은 방식, 뭐 한 파레트씩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파레트는 그 트러프 위에 올라가는 뚜껑입니다. 크기는 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U자형의 하부에 위에는 직사각형 뚜껑이 있는 제품인데요. 크기만 조금 틀리지 모양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 동영상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제품명을 일부러 하나씩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게 좋잖아요. 물론 뭐 제가 아는 거야 뭐 물어볼 필요가 없지만 이게 정확한 이름은 몰랐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보고 자주 내리던 물건이지만 이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콘크리트 트로프. 제가 또 검색해 보니까 정확합니다. 이 공간에는 두 대를 적재를 할 거기 때문에 바짝바짝 잘 적재를 해놔야 돼요. 원래 종류별로 분류해주고 싶었는데 막 섞여서 그냥 섞여서 갖다 놓는 겁니다. 차곡차곡 잘 쌓아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날리려면 뭐 지게차가 오든지 해야 되니까요.
적재 장소가 좀 좋으면 2단 적재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땅이 안 좋아갖고 2단 적재하게 되면은 밑에 팔레트가 파손될 위험이 많네요. 지금도 적재하다 보면은 땅이 푹 파인 곳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이 팔레트가 파손되고 있거든요. 이제 반 정도 작업한 것 같아요.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네요. 이때는 또 저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뭐냐면요, 테트리스를 한다는 기분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으로 갔다가 물건을 차곡차곡 잘 쌓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에서 이쁘게 잘 쌓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또 지루함이 확 달아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기보다는 화물차에 지금 몇 팔레트가 남았고 몇 팔레트를 어디에 어떻게 쌀 거라는 걸 예상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작업의 집중도도 높아지고 또 물건이 이쁘게 잘 쌓을 수가 있어요.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이쁘면서도 많이 많이 쌓기. 생각 없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면 지게차가 편하게 놓고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항상 생각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일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면 졸렵습니다. 사고도 날수 있고요. 이거 나레이션 녹음하는데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작업할 때도 집중하고, 녹음할 때도 집중하고. 어느새 마지막 팔레트입니다. 요거 내리고 나면 2차 빠지고 세 번째 화물차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2차가 공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빔두 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또 발에 잘안 들어오네요. 중간에 땅이 높고 얼어갖고 지게발이 못 파고 들어가요. 그냥 발로 밀라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요. 일단 발에 들어온 거 하나 먼저 처리를 하고, 한계는 결국엔 사람의 힘을 빌리네요. 이거 지게차가 완벽하지 못하군요. 조금 있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나 지게발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이 빔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휙휙 돌아가요. 한번 보세요. 맨날 빔 작업이나 철근 작업 같은 거 하면 엄청 위험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빔이 그냥 휙 돌아버려갖고 이게 빨리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멋대로 막 움직이더라고요. 빔이 지게빨이에서 완전 스케이트를 타는 거죠.
이런 날빔 작업이나 철근 작업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그거 치워놔도 조금 좀 낫네. 회전하기는 좁긴 좁은데. 자, 눈 오고 비 오는 날은 이 철근이나 빔 작업 시키지 맙시다. 자, 이제 마지막 차량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끝부분까지는 영상이 없어요. 그 배터리가 다 돼갖고 액션캠이 뭐 하는 데까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다른 영상이 또 있긴 있는데 너무 또 이거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지겹잖아요. 그걸로 달고 보이는 데까지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번 사장님은 아재를 아주 철저하게 대고 결박을 아주 잘 갖고 오셨어요. 아주 FM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 너무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안전이 최고잖아요. 짐도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그냥 그대로 실어준 대로 왔어요. 이번에 조금 더먼 거리까지 운반해서 하차를 합니다. 가까운데 내려놓을 데가 있으면은 전부 하차를 해놓고 운반했을 텐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땅도 안 좋아갖고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 화물차 사장님 기다리시더라도 그냥 뭐 이해해 주세요. 원래 저는 지게차 작업 들어갔을 때 운반해야 될 거리가 길면은 일단 근처에 하차부터 해놓습니다. 근데 이건 요 근처에 하차를 해놓게 되면은 이 차가 돌려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길 중간에 놓을 수 없고. 그 본의 아니게 여기 화물차 사장님 좀 기다리셨는데 뭐 이해 좀 해주세요. 땅이 많이 흔들려서 지게발을 깊숙이 꽂고 달려갑니다. 어쨌든 오늘 세대 하차하고 운반하는데 약 2시간 반 정도 걸리더군요. 지금 보니까 더 멀게 느껴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꼭좀 눌러주세요.